우리가 비록 좀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래도 항상 함께 머물러 있어 라는 의미를 담은 그런 곡입니다. 네, 신나니까 많이 들어주세요. 네, 멤버들이 직접 소개한 트랙별 노래들을 들어보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새 앨범에는 디지털 싱글로 발매했던 다이너마이트도 실리게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다이너마이트를 사실은 이 앨범에 넣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사실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요. 결국에는 넣었던 게 아까 앞서 제가 Life Goes On이라는 타이틀 트랙 설명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뿌리가 같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저희가 콘서트를 굉장히 오래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래 콘서트라는 게 뭐 앵콜도 앵콜이지만 마지막에 불꽃놀이나 이렇게 되게 화려하고 되게 아름답게 마무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만큼은 좀 되게 긍정적이고 이렇게 희망적인 그런 에너지가 있는 다이너마이트로 약간의 그런 수미상관처럼 약간 뿌리는 같지만 그래도 되게 긍정적이고 신나는 불꽃놀이처럼 피날레처럼 끝내고 싶어서 다이너마이트를 네, 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멤버들이 얘기 안 한 것 중에 4번 트랙에 이제 스킷이 들어갑니다. 저희가 한 3년 만에 한 3년 정도 맞나요? 3년 정도? 그렇죠, 진짜 얼마이죠. 3년 만에 넣는 스킷인데 원래 이제 데뷔 때부터 꾸준히 해왔었거든요. 근데 이번 스킷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항상 스킷 녹음할 때 신경 쓰는 부분이 이제 스킷을 되게 뭐 컨셉 잡고 할 수도 있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걸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대본을 쓰고 할 수 없어서 그냥 되게 자연스럽게 마이크 틀어놓고 빌보드 핫100 1위를 처음 했을 때 그때의 순간을 좀 정제되지 않은 그 순간을 그냥 마이크 틀어놓고 녹음을 해서 편집으로 해서 담았어요. 그래서 들어보시면 아 핫100 1위 했을 때 이 친구들이 이런 기분이었구나 하는 걸 생생하게 좀 전달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이너마이트를 듣고 이어서 바로 스킷을 들으면 네, 좋을 것 같아요. 또 다른 느낌이 전달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타이틀곡 Life Goes On 뮤직비디오 얘기를 이제 해봐야 될 텐데 정국 씨가 감독으로 또 나섰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감독님, 네. 마이크 잡아주시고요. 네, 제가 감독님이라기에는 아직 너무 많이 쑥스럽고요. 그냥 이제 평상시에 영상 찍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뮤직비디오를 맡게 되었는데 이제 뭐 많은 분들께서도 그리고 기자님들께서도 이번 앨범을 듣고 많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켜봐 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저희가 성장하는 모습 지켜봐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자 생중계로 방송이 되고 있는데 지민 씨께서 대표로 이제 인사 말씀 해주셨고요. 자, 이렇게 해외 기자님들이 보내주신 질문에 대한 답변 시간을 마치고 생중계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방탄소년단입니다. 둘, 셋.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들의 질문을 받을 텐데 새 앨범에 대해서 또 방탄소년단에 관해서 다양한 질문이 물론 있으시겠죠. 그래서 소중한 질문에 최대한 성심성의껏 답변을 우리 멤버들이 해드릴 텐데 문제는 시간이겠죠. 예, 시간이 한정되어 있고 더 많은 분들의 질문을 받기 위해서 한 기자님께서는 하나의 질문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자, 순서대로 한번 차근차근 전달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크 전달 받으셨나요? 네, 안녕하세요. 쿠키뉴스 유도원 기자라고 하고요. 안녕하세요. 축하드립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뿐만 아니라 살다 보면 내 의지나 노력만으로는 되지 않는 상황을 많이 맞닥뜨리게 되잖아요. 이럴 때 방탄소년단 멤버분들은 어디에서 좌절하지 않는 힘을 얻으시는지 궁금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많이 이미 좌절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옆에 있는 멤버가 위로가 참 많이 됐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사실 원치 않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 공연을 하고 그리고 팬분들을 만나고 이게 저한테 굉장히 큰 뭔가 의미이자 꼭 제가
하고 싶고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걸 못하게 되니까 제가 뭔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이번 앨범을 그러다가 들어가게 됐었는데 아까 이제 간담회 생방송을 할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작업을 하다 보니까 멤버들이랑 더 많은 얘기를 하게 되고 뭐 다 같이 모여서 얘기할 때 뭐 주제나 이번 앨범 어떤 곡으로 할래 이런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요즘 어떤 생각하는지 이런 얘기도 나눠보고 저희끼리 술 한 잔도 하고 하면서 그게 참 저한테 위로가 많이 됐었던 것 같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다시 내가 왜 일을 그렇게까지 좋아하고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지에 대해서 되돌아보게 되었고 네 감사합니다. 우선 감사합니다. 사실은 저 집어넣는 걸 좋아해서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네 우선 질문에 답변 하겠습니다. 최근에 본 전시 중에 가장 좋았던 전시는 지금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공간에서 열리고 있는 박래현 작가님의 전시가 가장 인상 깊었고요. 이제 운보 김기창 화백님의 아내분이신데 그동안 이제 여러 상황에 가려져 있던 분인데 가서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감동하고 왔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저희 아버지께서는 원래 만화가를 꿈꾸셔서 좀 그림에 재능이 있으신데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 객관적으로 그림에 재능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BTS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혀 없습니다, 지금. 네. 작가로서 전혀 네. 아직까지는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야, 나중에 저 RM과 함께하는 마지막 누나 유적을 이렇게 돌아보듯이 전시회를 돌아보는 정말 꿈만 같은 일이었네요. 자, 충분한 답변이 됐을 거라고 믿고요. 다음 분에게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잡아주신 분 계십니까? 받으셨어요? 이제 전달을 해주고 계시네요. 저 뒤편에. 네, 안녕하세요. 저 아이돌 차트 최현정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까 전에 이제 RMC 얘기한 것 중에 뭐 앨범 시리즈가 한번 마무리가 되고 나면은 그 잔여물이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리고 어떤 뭐 주제에 다시 생각을 한다 뭐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뭐 이제 BTS 제가 설명이 좀 길어져가지고 죄송합니다. 근데 이제 좀 되게 번거로운 게 이게 지금 이 팬데믹 상황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좀 그런 주제의식을 다 내려놓고 조금 다 핫백 1위라는 것은 사실은 뭔가 요행이라던가 어떤 이렇게 단순히 정말 운이 좋아서로는 되는 결과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많은 정말 유명한 정말 소위 말해서 정말 상대적으로 뭐 주류가 아닌 분들이나 혹은 뭐 밖에 있는 분들이 더 들어올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사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 자체도 굉장히 저희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입장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저희는 그냥 방탄소년단으로서 저희가 아까 앞서 질문 드린 기자님의 그 질문처럼 저희가 저희 위치를 잊어버리기 쉬운 순간들이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너무 붕떠서 그래서 허탈감도 느끼고 이게 진짜 핫백 1위가 맞아? 저희가 대면하지 못하면서 이게 팬분들을 못 보니까 핫백 1위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진짜 한 거야? 싶기도 하고 막 그래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계속 뭔가 유의미한 결과를 내려면 저희가 누구인지 잊지 않고 계속 좀 정말 이 두 다리를 땅에 붙여가지고 앞으로 정말 미국 시장이든 나아가서는 곧 그래미가 발표되겠지만 계속 뭔가를 낼 수 있게 또 사실 근데 그것보다 중요한 거는 그걸 넘어서 그냥 이 힘든 시기에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 너무 나아가서 전 세계 분들에게 뭔가 유의미한 발자취나 잠시의 위로를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가 할 수 있는 어떤 최선의 일이고 또 동시에 비즈니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